체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열심히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김우현입니다. 월요일 2교시 수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출렁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죠. 이제 시장이 꺾이는 건가 아니면 눌림목으로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정답을 내려야 할까요? 월요일 2교시는 학생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천하장사쌤의 눌림목은 내 친구 수업으로 꾸려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쌤이 이 검색기와 함께 여러분들이 눌림목 종목 안전하게 접근하는 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월요일 2교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들을 항상 눌림목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2교시는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 수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천하장사쌤 나오셨어요. 쌤, 이거부터 외치고 가야죠. 네? 하나, 둘, 눌림목은 내 친구! 또 네. 일주일 만에 나오셨는데 네, 학생분들께 네. 힘차게 월요일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쌤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 개의 검색기를 나눠드렸어요. 자, 눌림목 20과 눌림목 60, 그 다음에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나눠드렸는데 제가 오픈 채팅방을 보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대부분은 잘 설치하셨는데 가끔 가다 이제 어떤 분이 조금 그 눌림목 설치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가끔가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검색기가 어떻게 보면 교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눌림목 매매를 같이 저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 그 배움에 있어서는 그 나이 제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마 대부분 어르신 분들도 이게 잘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젊은 누구보다 어르신 분들이 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이 어렵지 여러분들이 처음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잘 설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사실 오픈 채팅방에서 네. 주천사로 통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천사처럼 잘 알려준다. 대답을 잘해주신다. 네, 라는 의미인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진짜 저를 귀찮게 하시더라도 모르시는 게 있으면 물어보셔서 네. 반드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하장사쌤은 네. 언제나 학생분들의 눌림목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또 가르침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쌤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해보셔서 네, 그쵸, 네.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또 따라만 하시면 누구든지 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오늘 또 저희가 눌림목 검색기가 저희 수업에 교재이니만큼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또 수업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사쌤, 네. 저희가 그래도 검색기 들어가기 전에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또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하신 그러니까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 그러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시장을 먼저 오늘은 제가 네. 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글로벌적인 거와 그 다음에 국내적인 걸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오늘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금요일 날 어떤 지표가 있었냐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또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실업률은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긴축 우려로 인해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고용 지표랑 실업률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네. 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싹 들어갔죠. 결과적으로 지금 고용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논하기는 굉장히 이르다. 그리고 긴축 우려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연준도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지만 금리를 인상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기존의 명분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2월, 10월을 기점으로 다음 주 정도 기점으로 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올 텐데 거기서 만일에 인플레이션이 또 낮게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지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이번 주에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옵션 만기 주나 그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는 항상 여러분들의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1차적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냐면은 최근에 이렇게 갭을 뛰면서 올라갔던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2400과 그다음에 2430포인트 정도가 이 갭 사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구간을 한 번쯤 메우고 가거나 아니면은 바로 여기서 그냥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메우고 간다면은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 좀 괜찮을 수가 있고요. 네. 만일에 그냥 반등이 나온다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좀 세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갭을 메꾸지 않았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갭이라는 거는 결국 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양갈래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주식을 보실 때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굉장히 먼저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삼성전자의 흐름은 주가와 굉장히 밀접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종합주가지수의 거의 한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임에 따라서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흐름이 뭔가 종합주가지수보다 뭔가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오늘 3.4%라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네.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있을 수 있어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주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정 시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매수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선 굉장히 합리적인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시장이 네. 뭔가 최근에 조금씩 조정을 받을 때 이게 대세로 하락이 간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천하장사쌤은 시장이 빠질 때 우리가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눌림모 강의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네. 저희가 교재가 바로 이 눌림모 검색기입니다. 저희 그쵸. 수업을 아시려면 눌림모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서 여러분들의 HTS에 설치를 하시고 수업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눌림모 검색기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검색기를 드리는데요. 눌림모 20 검색기, 21선에 눌려있는 종목을 포착해주는 검색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눌림모 60 검색기인데요. 61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을 포착해주는 검색기고요. 마지막으로 눌림모 중기 검색기입니다. 중장기로 시세가 크게 날 종목들을 검색해주는 종목 검색기입니다. 이 눌림모 20, 눌림모 60, 눌림모 중기 3개의 검색기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눌림모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교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3개의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설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79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 3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의 핵심 자료가 바로 눌림목 검색기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함께 하시려면 검색기 3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사쌤, 네. 수업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검색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중에는 참 네. 종목들이 많잖아요. 한 2,5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눌림목 매매를 하려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게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되게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기가 있어야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종목을 압축시켜주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눌림목 매매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종목을 압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관문으로 여러분들에게 검색기를 나눠드렸는데 검색기가 종목을 압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색기가 여러분들 반드시 있으셔야지만 이 눌림목 매매를 따라오실 수 있고요. 조금 더 눌림목 매매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선택해야 하는 종목들을 네. 압축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목 검색기입니다. 2,500개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그렇죠. 하나하나 다 클릭해보고 차트를 볼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맞습니다. 없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하는 종목만 쏙 골라주는 게 종목 검색기이기 때문에 수업 따라오시려면은 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천하장사 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이 예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눌림목 네네. 20부터 확인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20, 60 중기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네. 그거에 구분되지 않고 그냥 좀 모양이 좋은 그 패턴이 좀 좋았던 네. 종목들을 제가 몇 가지 추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수업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자, 우선 MP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MP. 자, MP라는 종목. 아, 저희가 눌림목 이 그 강의에 앞서서 항상 네. 그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해요. 이제 유진 학생도 그렇고 네. 이제 우현 학생도 그렇고 네. 이제 먼저 네. 이제 조건들을 이제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세 가지. 네, 세 가지 네. 조건.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검색기가 약간 1차적으로 눌림목 매매를 압축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사실 눌림목 조건을 확인하면은 거기서 종목이 좀 더 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눌림목 조건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우현 학생이 한번 네. 조건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네.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문이 있어요. 네. 세 가지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검색기 종목에 적합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네. 종목이 오랜 기간에 하락을 하다가 네. 이 하락을 벗어나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게 1번, 네. 2번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주가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지금 우현 학생이 말한 게 두 번째 조건.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이제 저희 눌림목 조건, 그러니까 검색기에 나온 종목이 세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1번, 2번 조건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검색기에 나온 종목을 조금 네. 더 압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검색기에 나온 종목을 무조건 다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종목을 압축하는 그런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네. 예시 차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MP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MP라는 종목을 보면서 이제 우현 학생에게 어떤 부분에서 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네. 대답을 좀 한번 보시면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주가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이 있는지는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고점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맞죠? 딱 봐도 저점에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세를 한번 거보면은 자, 이미 추세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한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세 번째 조건을 보는데 자, 이걸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현 학생이 보시기에 이 종목은 저희가 눌림목 20과 눌림목 60과 그다음에 눌림목 중기라는 네. 검색기를 나눠드렸는데 어느 검색기에 조금 더 부합해서 종목이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20이 아닐까 싶거든요. 20이요? 네. 눌림목 20? 눌림목 20. 자, 여기 지금 검은 색깔이 21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파란 색깔이 61선이고요. 61선. 그다음에 네. 여기 지금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로 구성된 선이 바로 신호등 추세선입니다. 네. 자, 우현 학생이 말한 것처럼 맞아요. 눌림목 네. 20에 포착됐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눌림목 60에도 같이 포착이 됐던 종목이에요. 제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눌림목 20과 그다음에 60 중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두 개가 겹치거나 또 세 개를 만일에 겹친다면은 뭔가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거를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 파란색과 검은색이 20과 60인데 여기 동시에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요 네. 구간에서. 네.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포착이 됐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있는 신호등 추세선 위에서도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세 가지가 지금 한 번에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서 계속해서 네. 여러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색기를 통해서 포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20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이 나왔는데 네. 그게 지금 중기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20 검색기에 포착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신호등 추세선 위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중기에도 분명히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 또 20일선, 60일선의 관점에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색기를 하나를 여러분들 드리면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이런 거를 포착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에서 잘 잡으실 수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상당 부분 좀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눌림목 그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정확한 타점에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눌림목 매매는 어쨌든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요. 네.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검색기가 어쨌든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 검색기를 통해서 1차 관문을 통과시키고 네. 또 눌림목 조건들을 통해서 또 거기서 또 종목을 압축시키면은 종목들이 아마 점차 줄어드는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3주 동안은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약간 딱딱한 강의를 했는데 네. 지금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압축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첫 번째 네. 예시 종목은 MP를 만나봤고 네. 역시 20일, 60일, 중기 세 가지 모두 나왔던 검색기에 네. 포착된 종목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볼까요? 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도 우현 학생이 네. 어떤 종목에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지 한번 네. 맞춰보세요. 네. 자, 위니아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위니아. 네. 자, 위니아 차트 보시면은 제가 우선 종목들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이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요 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고점이고요. 네. 여기가 저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은 요렇게 추세를 그을 수가 있고요. 또 요런 짧은 추세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는 2021년부터 강력한 장기 추세인데 이 2022년부터 여기 있을 장기 추세는 이미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구간을 한번 조건 1을 확인했다고 하고 요 구간을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우현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까요? 이거는 약간 쉬운 것 같은데 네네. 신호등 추세선 중기 맞습니다. 검색기.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았고요. 네. 자, 그러면 흐름을 제가 볼게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올라갈 때는 절대 여러분들 따라잡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주가가 충분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고 자 여기서 신호추세선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 지속적으로 이 신호등 추세선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눌림목 중기 검색기는 네. 상당히 눌림목 20과 60에 비해서 좀 더 큰 상승률을 노리는 그런 검색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눌림목 중기는 충분히 더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폭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종목은 20일과 60일에서는 부합이 안 됐지만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는 이 신호등 추세선에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네. 아마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중기 이제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네. 오랜 기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상승을 조금 더 크게 노려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네. 종목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덱스터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덱스터 종목 보면은 자, 우선은 저희가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눌림목 검색기 어떤 검색기에 20, 60 중기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착된 검색기를 보고 조건 1과 2를 확인하셔야죠. 네. 그렇죠? 자, 조건 1은 뭔가요? 종목이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종목이 고점에 있지 않고 지금 저점에 있다는 건 확인이 되셨죠? 네. 그럼 조건 1은 통과해요. 자, 그리고 나서 조건 2는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 그쵸. 자, 여기서 이미 포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조건 두 번째도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현 학생이 보기에는 네. 어느 검색기에 이 종목이 포착이 됐을까요? 이거는 네. 잠시만요. 아, 이것도 역시 네. 그 20이랑 중기 네. 두 개의 검색기에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아, 20이랑 중기요? 네. 최근에? 최근에. 선생님 반응이 약간. 예, 네. 이거는 이 반응은 약간 틀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자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앞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미 요 20일 검색기에는 포착이 됐지만 여기서 네. 이탈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신호등 추세선도 다시 지지를 할 것 같은데 이탈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무슨 검색 무슨 60. 색이라 했죠? 그렇죠. 60. 네. 그러면은 지금 60 검색기에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이격이 좁혀지면서. 그래서 이 종목은 60, 눌림목 60 검색기에서 네. 포착이 됐던, 추출이 됐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잘 보시면은 충분히 이 신호등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탈을 했잖아요. 네. 이탈을 했고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당시에는 여기서 포착이 추출이 됐을 수 있었지만 네. 이런 구간에서는 추출이 안 됐고 오히려 60 검색기에서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을 이 60 눌림목 60 부분에서 포착이 됐지만 자, 이렇게 포착이 되고 나서 상승이 나왔죠. 네. 자, 상승이 나오고 나는데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검은 색깔이 20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검은 색깔에도 지지를 보이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 20에는 최근에 나왔고 네. 눌림목 60에는 1월 초에 나왔고 눌림목 20에는 2월 초에 나왔다.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두 번 정도의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이다. 네. 네, 이렇게 종목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쌤, 그러면 네네. 이거는 지금 두 번의 검색기에 추출이 된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더 매매하기 좋았던 자리는 굳이 꼽아보자면 어디인가요? 사실 눌림목 네. 매매는 뭔가 이게 어떤 부분을 딱 좋다라기보다는 네. 우선은 정확하게 타점이 오면은 매수에 접근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눌림목 20에는 이탈이 했기 때문에 포착이 안 돼요. 네. 근데 눌림목 60에는 포착이 됐죠. 네. 그러면 과감하게 눌림목 60에는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오. 대신에 제가 지금은 단순히 그냥 차트나 뭐 이런 부분만 사실 말씀드렸지 네. 결과적으로 눌림목 매매의 핵심은 종목을 엄청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검색기를 통해서 압축을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눌림목 조건들을 통해서 압축을 시켜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런 네 번째 관문이 있어서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그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이 60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60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20에서도 눌림목 20에서도 추출이 됐기 때문에 20에서도 접근이 가능했던 종목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실전 종목들을 저희가 예시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분들이 이 저희 교재입니다. 눌림목 검색기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라고 많이 여쭤보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노란톡 오픈 세팅방에 여러분들이 이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눌림목 20 검색기, 밑에가 눌림목 60, 그리고 눌림목 중기 검색기, 이 세 개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설치 영상 영상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놨습니다. 이 영상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HTS에 눌림목 검색기 3개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를 하는데 검색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희 수업의 핵심 필수 자료고요. 눌림목 20, 눌림목 60, 눌림목 중기 3개의 검색기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드립니다. 검색기의 설정 방법과 이 활용법을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 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방금 보셨던 그 노브란톡 오픈 채팅방에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7942번 누르면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천하장사쌤과 함께하고 있는 눌림목은 내 친구입니다. 잠시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천하장사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 배워보고 있는 눌림목은 내 친구입니다. 저희가 실전 예시 차트를 좀 봤는데 천하장사쌤, 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네네. 천하장사쌤도 이 눌림목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선택하고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쵸, 예. 직접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압축하고 매매하는 그 과정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많은 이제 분들이 네. 눌림목 뭐 검색기를 다 받으셨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예시 차트도 다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사야 되냐, 내가 네. 매수할 종목은 뭐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가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3주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검색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워밍업 작업을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 더 종목을 압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공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제 자, 실전으로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눌림목 매매의 결과 핵심은 종목을 압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눌림목 20과 눌림목 60과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 종목들이 대략적으로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떠요. 검색기 하나당에요? 네, 하나 정도 네. 뜨기 때문에 그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토대로 이제 눌림목 조건들을 제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좀 종목을 좀 더 압축시키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고 첫 번째가 이제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서 2,500개 종목 중에 3, 40개로 줄이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눌림목 조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조금 더 종목을 압축시키는 게 두 번째 단계.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뭔가 뭐 재무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멘텀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또 차트적인 게 좀 더 가미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보조 지표가 있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저는 모든 매매는 이런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변수들을 하나하나씩 넣어서 확률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검색기와 눌림목 조건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 변수가 적잖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변수들을 하나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압축시키는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지금 시점에서 이 검색기에 추출된 종목들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이 진짜 중요한 수업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작을 네. 해볼게요. 오늘이 진짜 시작이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네.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보는데 네. 우선 실질적으로 진짜 이제 검색기 조건 검색식을 한번 보고 네. 여기서 진짜로 오늘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지 네. 한번 보면서 제가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좀 우연학생하게도 네. 이 종목은 검색기에 떴는데 조금 이제 어떠냐 사도 될 것 같냐 네, 사도 될 것 같냐 좀 네. 물어보는 예, 네. 물어보는 제가 그런 과정을 한번 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우선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겠지만 검색기가 잠깐만요. 네. 자, 0150이라는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화면이 상대적으로 좀 조그맣게 나와서 이게 저희가 검색기를 차트에 설치하면 나오는 화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 말고 잠시만요. 이렇게 조그맣게 자, 0156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네. 예, 이거는 검색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줄여주는 검색기인데 이게 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네. 자, 가운데 이렇게 보시기 편하시죠? 네. 그럼 첫 번째는 눌림목 20 검색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종목 수가 보이시죠? 34개가 네. 지금 있네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네. 장 끝나고 나서 장이 이제 시작될 때는 네.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종목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장중에는 개수가 계속 변하겠네요. 그렇죠? 장중에는 네. 개수가 계속 변하고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은 장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종목이 34개가 나오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통해서 설치하신 분들은 34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34개가 나와야지 맞게 제대로 설치를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오픈 네. 채팅방에서도 네. 가끔 장 중에 나 몇 개 나왔는데 확인해달라. 근데 계속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계속 양해를 드렸는데 계속 네.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네. 장이 끝나고 질문하면은 네.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잘 설치했는지 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물어보시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눌림목 20 검색기에 34개가 떴잖아요. 오늘장 기준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제가 우선 이게 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종목을 보면서 차트 흐름을 봐야 되니까. 네, 그렇죠. 자, 첫 번째 우선 쌍방울 한번 볼게요. 쌍방울. 아, 잠시만요. 자, 쌍방울. 쌍방울. 예, 지금 20 검색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검은 색깔이 검은색. 20이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검은 색깔에 정확히 딱 지지가 됐죠. 네. 그러면은 우연 학생은 이 종목을 네. 매수를 하고 싶나요? 아니면은 뭐 나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가요? 일단은 차트를 네. 되게 좁혀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점에 네.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좁혀서 볼게요. 네. 어우 이게 너무 저점인데. 그렇죠. 저점이 있고. 네. 자, 추세적으로도 분명히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이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라면은 네. 이 종목은
매수를 해도 되겠죠. 조건은 지금 저희가 배웠던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종목을 좀 더 압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을 압축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종목은 우연학생 어떤가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 안 한다? 차트만 보면 한다. 한다? 네. 일단 저희가 교과서에서 네. 배웠던 것까지만 보면은 그쵸. 해도 괜찮다. 네. 네. 그러면은 우선 몇 종목만 보고 제가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두 번째 세노텍이라는 종목. 어때요? 이것도 일단 좁혀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것도 한번 좁혀서 보면은 네. 눌림목 20에 자, 나온 종목이고요. 이 정도 흐름이고 네. 자 흐름도 지금 뭐 그렇게 뭐, 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자 만일에 이 종목이 오늘 떴어 그래서 내일 아마 아니면 오늘 장 막판에 네. 여러분들이 우연학생 고민해서 하셔갖고 네.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일 한번 해볼 거라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가요? 저는 안 한다. 네. 안 한다? 네. 왜? 이게 왜요? 저희가 그 고점인지 저점인지 보고 네네. 하락 추세를 벗어났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네네. 아직 하락 추세를 완전하게 벗어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는 거는 네. 자, 요런 구간 이렇게 추세를 걷는데 네. 뭔가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쵸? 아직 네. 벗어나진 않았다. 아직 애매하다. 네. 아, 좋습니다. 우선 제가 총 세 종목을 먼저 보고 네.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제 네. 관점에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제 관점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다음에 까뮤 ENC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어떤가요? 지금 오늘 살짝 이탈을 했지만 지금 21선과 60일선에 딱 지금 딱 거의 예,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볼게요. 네. 자, 오, 그렇죠. 너무 좋점이 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 어떤가요? 이 종목도 근데 어쨌든 차트로만 보기에는 네. 저점에 있는 게 맞고 첫 번째 종목 조건을 통과를 했고 네.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조금은 벗어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20일 검색기 오늘을 추출이 됐잖아요. 네네. 배운 것만 따져봤을 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우영 학생은 네. 총 쌍방울과 까미 ENC 지금 세 종목 봤는데 네. 두 종목을 이제 매수해도 네. 괜찮다. 벌써 두 종목이나? 네, 두 종목 벌써. 큰일 났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이 종목이 세 종목을 봤는데 네. 세 종목이 조건에는 지금까지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네. 제가 어느 정도 변수를 넣었을 때 그게 왜 매수하는 확률보다 안 해야 될 확률이 높은지 네.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쌍방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가격대예요, 가격대. 아. 지금 가격이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보시면은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잠깐만,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361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동전주라고 해서 사실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이 종목이 사실 최근에 좋은 이슈로 그렇게 움직인 건 아니고 그쵸. 이게 동전주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넣어야 될 변수가 동전주는 좀 걸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자 눌림목 매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적은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네. 이 종목 굳이 차트만 좋다고 해서 리스크적인 거를 포함시킬 수는 없잖아요. 굳이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네. 굳이 이렇게 리스크 있는 종목들 특히 뭐 동전주거나 뭐 이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게 좀 좋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차트는 좋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세노텍이라는 종목 자 보시면은 이 종목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까 우현 학생이 말한 것처럼 네. 종목 조건 1은 부합이 됐어요. 저점이 있다는 거 부합이 됐는데 있어요. 네.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돌파하는 흐름 그 네. 부분 때문에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네. 더 중요했던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네. 제가 이번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기본적으로 이 신호동 추세선 있죠. 예, 네, 이 신호동 추세선 있죠. 네. 이 신호동 추세선이 주가가 그 위에 있을 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게 네. 아래 나올 수도 있고 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쌍방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신호동 추세선인데 네. 아래 나왔죠. 캔들이 더 밑에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노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위에는 있지만 거의 네. 붙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괜찮긴 한데 또 두 네. 번째 변수 여기서 추가드리면은 네. 이 구름대 보이시죠? 네. 구름대 위에 있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아요. 구름대가 어느 정도 매물이라고 우리가 그쵸.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거잖아요. 구름대는 네.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대 밑에 있거나 그다음에 신호동 추세선 밑에 있으면은 뭔가 확률적으로 조금 떨어져요. 이게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어쨌든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높여가는 부분이잖아요.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조금 낮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까뮤 ENC까지 한번 볼게요. 네. 자, 까뮤 ENC는 어떤가요?
까뮤이에 씨는 네. 다행히 지금 신호등 추세선 위에 캔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죠. 매물대에 약간 붙어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이 남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신호등 추세선 근처에는 있어요. 네. 위에 있긴 한데 네. 지금 앞전에서 구름대가 위에 대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구름대는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여기를 돌파하는 게 상대적으로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을 때 네. 그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구름대를 지지하고 아. 이 신호등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네. 구간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구간보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가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 신호등 추세선에 대한 부분이 주가 위에 있어야 되고 네. 구름대 위에 있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구름대 밑에 있고 신호등 추세선 위에는 있지만 구름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포착이 됐지만 이 종목이 가장 좋은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주가가 지금 한 번쯤 상승하고 다시 눌림목을 줬을 때 매물대를 한번 돌파를 했을 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구름대 위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이 신호등 추세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됐을 때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사실 네. 이게 하나하나씩 지금 변수를 계속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면서 종목을 압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겁지 않으신가요? 종목을 압축하면은? 아니 근데 장사 쌤 이게 네. 저희가 종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네. 한 검색기랑 30개 정도 나오는 거고 네, 네. 거기서 조건 1, 2를 하면 또 반 정도는 사라지고 그쵸. 지금 구름대랑 저희가 이 신호등 추세선 위에 있는 것만 해도 네.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압축을 시키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변수를 제시해드렸어요. 뭐냐면은 자 어쨌든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에서 1차적으로 눌림목 조건 1과 2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종목이 신호등 추세선 위에 있는지 구름대 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조금 더 거기서 종목을 압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압축시켰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더 압축시키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 여러분들 검색기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매매의 핵심 자료가 바로 이 종목 검색기인데요. 오늘은 3개의 검색기를 드렸습니다. 눌림목 20, 눌림목 60, 그리고 눌림목 중기 3개의 검색기를 여러분들의 차트에 설치하실 수 있도록 검색기 설정 방법과 활용법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79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실제로 검색기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종목을 압축해야 하는지 교육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자세한 교육 역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검색기 받아서 설치하시고요. 궁금한 점 그리고 종목을 압축하는 교육까지 아래 방법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에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쌤 네. 종목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 지금 제가 네. 종목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수들을 네. 하나하나씩 추가하면은 종목들이 더 압축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검색기를 활용하는 맛이 난다고 할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을 강의할 거니까 여러분들 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가 볼게요. 지금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다 부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이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니냐?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되는 종목을 한번 네.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장 기준으로요? 그렇죠. 여기 지금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기준으로 네? 자 보시면은 자 다시 검색기로 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눌림목 20 검색기.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제가 지금 쌍방울과 세노텍과 까뮤 ENC를 봤잖아요. 일단 탈락했죠. 그럼 여기 좀 네. 내려보면은 부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부방. 부방이라는 종목이요? 네, 부방이라는 종목을 20에 오늘 나왔던 종목 네, 중에 지금 여기 나왔던 종목 중에 네. 부방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차트를 우선 좀 줄여서 볼게요. 네. 자, 줄여서 보면은 자, 요 구간이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죠. 확실하게. 그러면 눌림목 네. 조건 1은 통과가 됐어요. 네. 그다음에 조건 2는 자, 추세가 여기까지 이렇게 긴 추세가 있을 수 있고 네. 한 1년 정도 이런 짧은 추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 추세도 지금 추세 상단에 있어요. 그렇죠? 네. 상단에 있고 그다음에 짧은 추세는 이미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종목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 검은 색깔이 21선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1선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어느 오늘 정도? 오늘 포착이 된 거죠? 그렇죠. 오늘 네.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 종목은 앞에 제가 쌍방울과 세노텍과 까뮤 ENC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제가 변수를 추가했어요. 예.
그 신호등 추세선 중기보다 훨씬 캔들이 위에 있고요. 그쵸? 매물 때도 돌파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고요. 바로 여기가 신호등 추세선인데 네. 주가가 이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변수를 넣었죠. 네. 그다음에 이 구름대, 구름대 위에 있어야지 좋다고 확률적으로 높다고 변수를 넣었어요. 네. 근데 이 두 조건들이 다 부합이 돼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까 종목보다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변수를 하나씩 넣을 테니까 아. 이런 종목들을 아까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우선시해서 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매매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아. 이런 변수들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다, 재밌어요. 이게 지금 방금 반말하신 네.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저희가 검색 기회를 받았을 때 네네. 받고 나서 설치는 했는데 어떻게 써야 돼? 이거를 그쵸. 실질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오늘 진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종목이 사실 저희가 네. 검색기 세 개를 들이면 거의 100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00개를 다 살 수는 없는 거고. 맞습니다. 오늘처럼 예. 이 압축하는 작업을 진짜 아셔야지 예. 제대로 활용을 좀 하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압축하는 부분이 네.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잘 몰랐어요. 뭐냐면은 네. 아, 저는 이제 검색기를 이렇게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검색기를 보시고 이렇게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이 검색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제가 좀 간과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눌림목의 핵심인 종목을 압축하는 방법을 조금 더 변수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 검색기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앞으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도 설치하는 거 안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원래 이거는 잘 못하는데 한번 네. 해보면은 자 노란톡에 이게 왜냐면은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으셔야지 매매를 하실 수 있잖아요. 눌림목 매매를. 또 수업도 들으시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안내를 해보면은 자 노란톡에 이제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오픈 채팅방에 나옵니다. 거기에 비밀번호가 7942예요. 저랑 주지슨이랑 친구 사이기 때문에 7942거든요. 네. 그래서 비밀번호 그렇게 확 기억하시면 좋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지금 몇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거기 입장하시면은 이제 검색기 눌림목 20, 60 그냥 중기 검색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검색기를 잘 설치하셨는지 또 저랑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소통하시고 또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몇 분짜리예요? 영상이 대략 이제 한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인데 이제 우선은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이제 주지슨과 같이 제가 영상을 촬영했는데 주지슨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지슨이 굉장히 말을 재밌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치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너무 딱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피식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치하실 수 있는 검색기 3개 설치 영상이 지금 아래 보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영상으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이 설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눌림목 20, 눌림목 60,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설치를 여러분 차트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고 해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눌림목 20 검색기를 오늘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종목을 압축해야 되는지 배워봤는데 네. 또 20만 보면 또 저희가 서운하니까 그쵸. 60이라 또 네. 저기 중기도 좀 알려주세요. 우선 눌림목 네. 그럼 지금 20을 봤으니까 네. 눌림목 60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똑같이 이 구간에서 눌림목 60을 체크를 하시면은 지금 눌림목 60은 45개 종목이 오늘 포착이 됩니다. 조금 네. 20보다는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20보다는 나왔는데 네. 거의 한 3, 40개 정도 나온다 하루에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거는 제가 거래량 상위 순으로 한번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거래량 이번에는 하위 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상위 순으로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자 가운데로 보시면 이로 좀 옮겨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종목.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테니까 네. 아까 제가 변수 두 가지 기억하시죠? 네네.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해도 된다 아니다. 네. 네. 다 3일 제약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3일 제약. 3일 제약. 네. 일단 차트를 먼저 줄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줄여 드릴게요. 자, 차트를 줄여 드리면은 자, 어떤가요? 저점에 있네요. 그렇죠. 저점에 첫 번째 종목은 통과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도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흐름이 이렇게 지금 거의 하락 추세는 벗어난 흐름이에요. 돌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두 번째도 좀 통과됐다고 보면 네.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부분만 한번 우연한 선생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딱 보자마자 네. 지금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네. 매물대, 구름대에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돌파를 하고 한 번 더 눌릴 때 접근을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제 우연 학생도 좀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파란 색깔이 60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60일 검색기에 포함이 됐는데 네. 자,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냥 이 차트만 봤을 때는 네. 아, 괜찮았다. 모양이 괜찮다. 좀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안전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승이 나왔다고 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조정이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60일선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요런 구간. 그러니까 꼭 구름대 위에 존재할 필요 없이 구름대 거의 근처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처라는 거는 이제 조만간 뭐 뚫거나 뚫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름대 밑에 있다는 거 아직 못 뚫어서 막힐 확률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요런 구간까지 요렇게만 걸쳐 있어도 돼요. 캔들이. 이 구름대 근처에만.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 가면 더 좋지만 예를 들어 이 지금처럼 이 구름대 밑에 있으면은 조금 더 매물대를 돌파할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네. 중기에 있는 종목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세요. 중기에 있는 종목도 네. 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욕심 좀 몇 개만 더 볼게요. 몇 개 더 볼까요? 네, 욕심 몇 개 좀 보고. 하나만 봤으니까. 네, 하나만 네. 봤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우선은 패스. 자, 두 번째 프로 2000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프로 2000. 네. 네. 자, 우연학생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네. 자, 줄여서 보면은 확실하게 저점에 있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네. 저점에 있고 그다음에 추세적으로도 분명히 이렇게 좀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 아직까지 좀 돌파는 약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부분은 사실 두 번째 조건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긴 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이미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변수 어떤가요? 이거는 지금 절대 안 되는 게 네네. 저희가 신호중 추세선에도 걸쳐 있고 완전히 뚫은 게 아니고 네네. 그 구름대에도 밑에 있기 때문에 캔들이 이거는 지금은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제가 두 종목을 봤는데 네. 이제 안 되는 종목을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되는 종목 이 눌림목 60이 다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자, 그 종목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쭉 이게 내려보시면은 또 궁금하잖아요. 예. 네. 대동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대동. 예. 네. 대동을 한번 보면은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줄여서 볼게요. 자, 줄여서 보면은 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조건은 통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이런 추세였는데 이미 돌파를 했죠. 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파란 색깔이 60일 눌림목인데 60일 눌림목에서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어떤가요? 우연 학생이 보기에. 이거는 저희가 오늘 배운 걸로 하면은 네. 제일 매수를 해볼 만한 적합한 종목인 것 같은 게 구름대 그 저항도 그쵸. 위로 뚫었고 네. 신호등 추세에서 중기도 위로 캔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딱 오늘 저희가 배운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눌림목 60 중에서 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까 봤던 그런 종목보다는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앞으로는 예, 이런 부분, 네. 변수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변수만 말씀드렸지만 네. 점차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 다양한 변수들을 드릴 거예요. 그런 변수들을 통해서 종목을 압축해 나가는 과정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네. 눌림목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저는 확신이 듭니다. 저희가 네. 검색기를 보통 검색을 하면 종목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압축하는 과정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눌림목 검색기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눌림목 20, 눌림목 60,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 비밀번호 79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설치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천하장사쌤과 함께한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눌림목은 내 친구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